아, 여보가 어디 간 거야? 아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거실에 들어가서 TV나 봐야겠네. 아, 봄수야. 아, 요루는 어쩌고? 몰라, 일어나 봤는데 요루 없어서 밑에 있나 내려가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 응. 아, 엄마, 요루야, 어, 뭐야? 뭐야? 아무도 없네? 아무도. 뭐야? 뭐야? 어, 아빠 여기 편지가 뭐야 이거? 내 봄수야, 그런데 너 왜 바지 입었어? 원래 기저귀 입었잖아 맨날. 나도 이제 멋진 남자가 될 거라고. 아, 일단 읽어볼까? 줘봐, 봄수야, 한번 읽어보게. 여보, 나 요루루랑 목욕탕 갈 테니까 여보도 봄수랑 알아서 목욕탕 냄새 다녀와. 봄수 지저분해, 지저분해. 알았지? 야, 봄수야. 응. 야, 엄마랑 요루랑 목욕탕 간 거 같은데. 우리만 버리고? 아니, 우리만 버린 게 아니고 요루랑 엄마는 여탕 가잖아. 우리만 버리고? 아니, 여탕을 가잖아, 여탕을. 우리 남탕이고. 나도 여탕. 네가 뭐 여탕? 네가 어떻게 여탕에 들어가? 아홉 살인데. 나, 애, 야, 여탕. 아니야. 너 다 컸다고. 야, 됐다, 봄수야. 우리 이제 빨리 목욕탕 가자. 엄마 혼나겠다. 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야? 아, 때 밀어야지. 너 때가 엄청 많이 나고 막국수처럼 나올 것 같아. 빨리 가야 돼. 귀찮은데. 아, 이거 오랜만에 이거 목욕탕 가는 거네, 아빠랑. 가자. 목욕탕 가서 아빠가 맛있는 바나나 우유 사줄게. 어, 바나나 우유. 야, 봄수야, 너 근데 그거 알아? 뭐? 목욕탕 냉탕에 상어 나온대, 상어. 거짓말이야. 아까 저번에. 어, 거짓말이야. 맞다. 빨리 가자. 아, 그 아. 저희 그 남자 두 명. 그 남탕 가려고 하는데, 남탕. 아, 남탕이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감사합니다. 여기 요금 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때 빡빡 밀고. 아, 안녕히 가세요. 야, 봄수야. 어. 너 아홉 살이라서 여탕 못 간다니까. 어? 아, 여탕 가고 싶다고. 안 돼. 여탕 가면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 자식이 다 컸네, 완전 이거. 가자, 야, 들어가자. 아. 와... 야, 남탕은 아! 아저씨! 야, 아저씨 너무 더러워요. 뭐가 더러워? 뭐가 더러워? 아니, 지금 어? 이분 목욕하고 나오신 분이야. 무슨 뭐가 더러워? 아저씨 더러워요. 더럽게 생겼어요. 뭐가 더럽게 생겼어? 야, 이거 외모 지상주의야, 어? 아, 뭐 여기다가 이제 한번. 야, 봄사 일로 여기 와라. 여기다. 여기다가 이제 옷 넣고. 아유. 오랜만에 다 벗으니까 기분이 좋구나. 야, 어여여여여. 맞자. 다 벗었다. 어, 이제 빨리 가자. 때밀어 줘야 돼, 아빠가 오늘 너. 아싸. 너 오늘 죽을 준비해. 때. 때를 밀자. 자, 여기 뜨거운 탕인 것 같다, 여기가. 일단은 때를 불려야 된다고. 퐁당. 아, 어. 뭐가 뜨거워. 이래 빨리 들어와. 핫다. 아, 어, 저 아저씨 뭐지? 어? 어. 아니, 아저씨. 어, 아저씨는 왜 옷 안 벗고 들어와요? 아, 저는 때밀입니다. 아, 때밀이에요? 아, 때밀고 싶으시다고요? 어, 그러면은 저희 아이 좀 이따 맡길게요. 아, 아이 크기 좀 봐도 되나요? 네네네네네네. 저 어때요? 얘는 한 꼬질꼬질하고 침 흘린 거 봤을 때 한 10만 원 받아야 되겠는데요? 10만 원이요? 아, 왜 이렇게 비싸요? 저희 애들은 그걸 기본용으로 6천 원 하던데. 일단 왜냐면 얼굴에 타액이 묻은 얘는 일단 키워서 알팝니다. 타액이 뭐야? 아, 너 침 흘리는 거 말하는 거야? 침 흘릴 수도 있지. 아, 어쨌든 이따가 내 때밀이 아저씨한테 저희 아들 보낼게요. 아, 때밀이 아저씨. 예. 아이, 마침 잘 됐네. 제가 저희 아들 그 때미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이따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좀 이따 10만 원 들고 오세요, 현금으로. 아, 10만 원. 야, 어쨌든 알겠습니다. 야, 봄수야. 예. 아빠, 나 왜 이렇게 비싸? 너 몸이 꼬질꼬질해서 때미 아저씨가 너 때 밀기 힘들어서 10만 원이나 받는 거 아니야?
야 어쨌든 봄수 빨리 들어가. 때 불려야 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이 물 보니까 옛날에 네가 가지고 놀던 액체 그물 생각난다. 아! 아 시원하다. 역시 목욕탕에 오면은 몸을 담근 다음에 피로를 푸는 거지. 야 봄수야 너 숨 쉬어지니? 그렇게 있으면 봄수야? 봄수야! 야 얘가 왜 숨을 안 쉬어? 야야 야야야 아빠 야, 아빠 야 너 그럼 죽어. 아빠 나 할머니 봤어. 할머니 아이 뭐 할머니를 봐. 할머니 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나 자기한테 오래 했어 손짓했어. 야 할머니 아니야 안 돌아가셨어. 아 맞다 정정하셔야지. 야야 빨리 아, 일로와.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네 아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들 그 때 네 좀 네 밀어주세요. 자, 어 뭐야 때밀이판이다 때밀이판. 네 누워 봄새야 때밀 아저씨가 잘 밀어줄 거야. 자 일단 얼굴에 있는 이 타액을 자 어 얘 뭐야 야 어린애가 아닌데. 아 침에서 왜 그게 나와? 내가 나와. 어 야야 야 때밀 아저씨 때 잘 미시네. 어 때가 쭉쭉쭉쭉쭉 나오네 이거. 그럼요 제가 프로거든요. 계속 나와. 어, 얘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유, 때가 엄청 나오네. 어유. 어유, 다 됐습니다. 어유, 다 됐나요? 예, 예. 아저씨, 앞에 동. 아, 앞에도 해주셔야죠, 참. 아, 앞에도 받으시려면 이제 10만 원 더 드셔야 됩니다. 아, 빨리 밀어주세요. 예. 돈 더 받지 마시고. 아, 아저씨. 아저씨, 완전 사기꾼 아니야? 20만원이나 받아놓고 어? 저희 아들 몸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예? 현기증 과다출혈 이 아저씨가 이거 완전 어? 당신들 전과가 몇 범이야? 아 됐어. 야 봄새야 봄새 가자. 아 이거 피를 흘리게 만드시네. 어? 아저씨 저희가 신고하려다 잡은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디서 20만원이나 받으려고 어? 맞아 봄새야 아빠 시원해. 아빠 케첩 신이 왔어. 그럴 줄 알고 케첩. 시원해. 자 이제 봄새야 이제 집에 가자. 야 봄새야 이제 목욕 다 했으니까 이제 옷 입고 나가자. 엉 헤헤 어. 아 뭐야? 뭐야?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인가? 뭐야? 뭐야? 야 봄새야 큰일 났다. 아빠 나 옷이 없어졌어. 나도 옷이 없어졌어. 야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새로 잠가놨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떡하지? 야 봄새야 아빠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집까지 뛰어가는 거야. 일로 와봐. 아 이제 안돼 아빠. 아니야 아빠 일로 와봐. 왜 내 나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 아저씨 이 빌려주세요. 아 이 아저씨는 팬티를 빌려 아니 실례합니다. 아빠 야 봄새야 빨리 집에 가게 그냥. 아니 이대로 어떻게 가? 아 갈 수 있을 거야. 뭐 사람 없을 걸 이 시간에. 이슬로나. 우리 잡혀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냥 빨리 뛰어가면 돼. 빨리 우두두두두 뛰어가면 되지. 아빠 먼저 가 그래. 야 범수야 빨리 나가자. 에. 좋았어. 어? 하이. 어? 야 범수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없긴 뭐가 없어 사람이. 이대로 나가면은 안 되겠는데. 옷을 어디서 구하지? 형 이거 어떡하냐? 야 봄새 어떡하냐? 어떡하지 그럼? 나 봄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여기에 여자 수영복을 팔더라고. 뭐 왜 하필 여자 수영복? 몰라 나도 이걸 입고 가자. 좋은 방법이지? 좋았어. 야 입어. 이걸 입으면 상관없을 거야. 봄새야 나 어울려. 아빠 짱 잘 어울려. 야 이러면은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오해받진 않을 거야. 왜 벗진 않았으니까. 맞아. 빨리 가자 봄새야 빨리 가자. 가자. 안돼 여자 수영복 입고 말이야. 봄새야 이것도 변태라 한데. 왜 남자기 근데 왜 여자 수영복을 파는 거야. 잠깐만 봄새 이거 안 되겠다. 좋은 방법 찾아봐야겠어. 야 봄수야. 에?
안 되겠다. 아빠가 조음하고 있는데 야 빨리 여자 수영복 벗어. 아, 나 이거 좋은데 근데 마음에 들었어. 안 돼. 그 오해받는단 말이야. 어? 그럼 뭐? 여기 도끼가 있는데 봄수야. 그 이거 아 아빠 그럼 이걸로. 어. 저기 있는 저 점원을 찍어서 옷을 뺐자. 아, 아니야. 조음하면 더 떠올랐다. 이 나무를 캐가지고 어허. 응. 캐가지고 이걸로 어. 이걸로 옷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어때? 에 뭐야 나무로 옷을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 있지롱. 봐봐. 거짓말. 자, 봐봐. 어. 만들었잖아. 어때? 뭐야 이거? 그치 대단하지. 오. 야 이걸로 바지도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이걸로? 그냥 작업대도 만들면 돼. 오. 어떠. 와. 야. 이렇게 입으면은 절대 이상한 사람 보이진 않을 거야, 그치? 우와, 짱 좋은데? 그치. 가자. 어. 나가자. 어흠. 어허. 아니네. 저희 옷 입었다고요. 맞아요. 아까 아빠 거 구경 잘했죠? 뭐? 봄이다, 나 바닥 같지 않니? 우와. 바닥이 똑같지? 밟아야지. 밟아야지. 아, 어쨌든 좋은 옷 입었다. 와, 근데 우리 원래 옷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몰라, 나도 누가 훔쳐갔나 봐. 야, 어쨌든 엄마 오늘 걱정하겠다. 빨리 집에 가자. 훔쳐갈 사람이 없어서 우리 거 훔쳐갔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야, 범수야. 응. 야, 그래도 이 옷 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무로 만든 옷. 그러니까. 야,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자.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여보. 엄마. 아직 안 왔나 보다. 아유, 역시 여자들이라는 거 목욕이 너무 길다니까. 야 이제 우리 그 뭐야 여보 없으니까 엄마 없으니까. 우리 엄마 오면 깜짝 놀게 해줄래? 근데 나 앞이 잘 안 보여. 자네 보고 말해봐. 그 뭐야 그 있잖아. 엄마 오면 깜짝 놀게 해주자. 어떻게? 우리가 나무 갑옷을 입었으니까. 어? 어. 우리가 바닥인 척 하자, 어때? 오, 괜찮은데? 야, 빨리 누워. 됐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엄마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걸? 맞아. 야, 가만있어. 쉿. 엄마 왔다! 아이고. 아니, 뭐야, 이거? 우리 집 바닥재가 왜 이렇게 썩었지? 아이고, 안 되겠어, 이거. 괜히 요를 들어오다가 다치는 거 아니야? 에휴, 도끼로 바닥 좀 깨끗이 다듬어야겠다. 여보, 나야. 뭐야? 우리가 목욕탕에서 옷을 만들어 입었거든. 아니, 난 나무다. 네가 나무라는데? 아들이네. 여보, 어쨌든 오늘 누가 옷을 훔쳐가가지고 정말 힘들었어. 누가 옷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야. 어떤 변태인지 몰라도 진짜 잡으면은 혼내켜줘야 될 텐데 누군지 모르겠네. 어떡해. 그 이러고 온 거야 집에? 나무인 척하고 왔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그런 또 뭐 그런 사람 발견하면은 내가 두드려 패줄게요, 여보. 아 근데 나무로 옷을 입었는데 나무를 할 데가 없더라고. 정말 재밌다. 나는 변태다. 나는 어린아이의 속옷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어린애의 속옷 냄새가 이 근처에도 나는구만. 아! 약이구로만. 오, 너무나 좋고 좋았어. 이게 오늘 저녁 반찬이다. 아유 아이 냄새 큰가 아이 너무 마음에 든다.
like no